매주 월요일 날 바이오 얘기하고 있죠. 오늘도 9월 첫날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좀 지난 8월, 뭐 7월도 그랬습니다. 8월 특히 이제 바이오가 되게 좋았고 하반기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반도체 섹터를 이제 대신할 그러니까 주도 섹터로 이제 계속해서 힘을 더 얻어갈 것이냐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이오 관련돼서 석정 기자와 함께 두 가지 측면에서 앞서 제목에도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별 종목 하나 에이프리 바이오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업종 전체에서 특히 이제 대장주들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의 상황을 조금 더 조망을 해보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개별 종목부터 하죠. 에이프릴 바이오. 네. 이 회사가 상상한 지 그렇게 오래된 회사도 아니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신약 개발하는 회사인데 네. 영업이익을 냈다고 그래서 네. 작은 회사가 영업이익을 냈다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자, 일단 영업이익 2분기에 흑자냈다라는 이 얘기가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제 흑자 전환을 낸 거고요. 2분기 매출액 207억 원, 영업이익 182억 원을 냈습니다. 와, 영업이익률이 90% 정도가 되는 거네. 네, 상장 많아요. 2년 만에 이런 쾌거입니다. 상장 2년 만에? 네, 흑자 예. 달성한 배경은요. 지난 6월에 기술 이전을 한 건 했습니다. 아. 후보물질 APB-R3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그 기술 이전 계약금 207억 원이 인식이 되면서 이제 흑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 매출액이 딱 그 돈이군요. 207억 계약금 들어온 거. 네, 당시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는 최대 이제 계약 규모가 6,570억 원에 이제 6월에 계약을 한 거고 이제 계약금 200억 원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이게 6,570 정도 규모면 2년 차 상장 2년 차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뭐 좋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 계약금 규모로는 네. 그 아마 이제 국내 바이오텍 중에서 이제 톱5 안에 들 겁니다. 어, 계약금 아, 계약금 말고 그 아, 계약금 예. 200억 원 말씀. 아니요. 저 최대 전체 6,570억. 아, 1조 원 넘는 그 비상장 수사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제 총 계약 규모를 달성한 곳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 계약 규모에선 살짝 밀릴지 모르겠지만 그 퍼센테이지로 그 계약금 비율 그것을 업프론트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계약이 잘 됐는지 안 잘 됐는지를 보려면 이 업프론트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뭐 한 5% 되면은 좀 높은 수준이고요. 와. 그것보다 밑에 뭐 1~2% 수준이면은 좀 의뢰 계약이다. 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물론 뭐 임상 시험 단계 있잖아요. 뭐 일상 이전 단계 전임상이라고 하는데 이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을 하면 업프론트 비율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공 확률이 낮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3상으로 갈수록 후기 단계로 갈수록 업프론트 비율이 높아지는데 보통 이 3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보통은 이제 1상 끝나고 뭐 2상 초반 이런 단계에서 하는데 그걸 기준으로도 5%는 이제 상당히 높은 거고 그게 이제 톱5 안에 든다. 에이프릴 바이오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업프론트를 좀 높게 받은 편이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일드스톤 이런 걸로만 흑자를 낸 거다. 그러면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비교적 되게 높게 이 에이프릴 바이오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는 상장 전에 하나, 그리고 이번에 상장 후에 하나, 총 두 개 기술 그러게요. 이전을 했는데요. 총 네. 계약 규모가 1조 2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시다시피 임상시험 단계가 진전이 될수록 이 마일스톤이라는 게 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임상시험을 하려고 그 후보 물질을 사간 그 회사가 계속 이제 임상 단계가 진전이 될수록 이 회사는 이게 마일스톤을 받기 때문에 흑자 전환을 이제 계속 할 거다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상장 전에 했던 기술 이전은 2021년에 했었는데요. 네. 덴마크의 제약사 룬드백에 기술 이전을 했었습니다. 제일 저 표가 좀 내용이 많아서 잘 안 보시는 제일 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APB A1 네, 표가 예. 지나갔는데요. 예, 지금 나오네요. 제일 위에 맞습니다. 빨간색 저 점이 네, 이렇게 있는 거. 저게 룬드백의 기술 이전을 한 거고요. 최근에 이 룬드백이 임상시험에 진입을 했습니다.
갑상선 안병증이라는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제 환자 19명을 대상으로 임상 1비상을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환자 모집을 이미 시작한 걸로 확인이 됐고요. 네. 이제 2030년까지 이 치료제를 상업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1비상에 진입을 했으니까 에이프릴 바이오한테 마일스톤이 유입이 되는데 그 규모가 시장에서는 60억 원에서 80억 원 정도 그렇게 이제 될 거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단계별로 계속 마일스톤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단계별로 마일스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당 임상시험에 첫 환자 투약, 그 약품을 투약하면 이제 마일스톤이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TED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TED. 이 중등도 중증 갑상선 안병증 갑상선 참 어렵네요. 네. 이 질환을 좀 소개를 해주셔야지 아마 시청자분들이 그게 이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돈 되는 치료제인지 아니면 시장이 큰 치료제인지 작은 치료제 이런 걸 좀 그래도 가늠하실 것 같은데 어떤 거예요? 네, 갑상선의 자가 면역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갑상선 자극하는 자가 항체가 그 눈의 이제 근육이라든가 연부 조직에 이제 염증을 유발을 하고 이 염증이 굳어지면서 이제 눈의 변형을 불러오는 질환인데요. 네. 이 증상으로는 눈꺼풀이 말려 올라가거나 뭐 안구 돌출, 사시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네. 현재 상용화된 갑상선 안병증 치료제가 있습니다. 아, 그럼 좋은 비교가 되네. 네, 암젠의 태페자라는 그 약인데요. 올해 2분기에 약 6,600억 원 규모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2분기에만? 네, 그런데 이 청력상실과 같은 부작용들이 좀 종종 보고된다고 해가지고 이 암페자가? 아니, 태페자가? 네, 그래서 이제 완벽한 치료제가 아니라서 후발주자들이 좀 개발에 열을 올리고 그러게요. 있는 상황입니다. 하겠네요. 룬드백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태페자랑 비교를 좀 해봤는데 임상 전 단계에서 좀 이제 우리가 개발해볼만 하겠다. 이 약품의 효능을 좀 넘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갑상선 안병증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고 국내에도 한 곳 있습니다. 한올바이오 파마라는 곳인데요. 예, 한번 소개하셨죠. 예. 미국 파트너사랑 지금 이제 임상 3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임상 단계가 네. 좀 빠르죠. 네. 내년 1분기에 톱라인 결과 발표할 예정이어서 투자자들 관심이 좀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규모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이는데 2028년에 7조 5천억 원. 아, 이 정도면 아주 큰 건 아닌 거예요? 네, 그렇죠. 몇십조 원 하는 질환도 엄청 많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위고비 얘기도 할 때도 그랬지만 원래 그게 당뇨약으로 개발됐던 네. 건데 사실은 그 당뇨 쪽보다도 그쪽도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이제 비만 쪽에 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 하나의 어떤 그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그게 처음에 타깃으로 했던 그 어떤 치료 쪽보다도 다른 쪽에서 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들이 네. 지금 사실 많다 보니 네. 이 역시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의 이 치료제 역시 또 다른 쪽에 뭐 이렇게 또 적용하거나 응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걸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지적하신 대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이기 때문에 다발성 경화증으로도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네. 거기서 공식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이제 다발성 경화증 역시 자가 면역 질환의 일부이고요. 중추신경계 발생하는 이제 만성 질환, 그래서 신경 전달 문제로 인해서 다발성 경화증 환자한테는 근력 약화, 저림, 뭐 피로감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시장 규모는 갑상선 암병증보다 훨씬 큰데요. 2028년 예상 시장 규모가 약 3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훨씬 크네요. 네, 특히 이 갑상선 말고 이 다발성 경화증 임상 시험에 이제 돌입을 할 경우 룬드백이 혼자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파트너사를 물색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네, 룬드백이 더 큰 빅파마를 만나서 기술 개발한다라는 거는 이 에이프릴 바이오의 이 치료제가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워낙 이제
이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시장은 경쟁이 워낙 심하고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리스크도 큽니다. 이제 완벽한 네, 치료제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눈두뱃보다 훨씬 자본금도 있고 그리고 뭐 시총도 큰 뭐 빅파마 군에서 누군가 이제 파트너십을 찾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에이프릴 바이오 입장에서는 좋은 게 자신의 후보 물질이 이제 룬드백이라는 뭐 약간 생소한 기업이 아닌 이제 뭐 머크 파이자 같이 좀 알려진 빅파마. 그런 빅파마에서 개발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뭐 상용화 가능성도 더 커지겠고요. 임상 시험에 그만큼 더 많은 R&D 비용이 투자가 된다는 거니까 뭐 이제 시장에서도 주목하는 그런 치료제 후보 물질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진짜 에이프릴바이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도 그러니까 다발성 경화증 이쪽에서도 이를테면 마일드스톤이 네. 앞으로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높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게 뭐 이게 임상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들어가야지 마일드스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앞서 네. 그 TED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네. 언제 뭐 그게 일정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다발성 경화증 같은 경우는 내년 중에 임상 시험에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환자 투약이 이루어지면 이제 마일드스톤이 에이프릴 바이오 유입이 될 거고요. 이 규모도 마찬가지로 60억 원에서 최대 80억 원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뭐 대략적으로 160억 원이 추가로 더 들어오는 거죠. 에이프릴 바이오 입장에서. 이거는 뭐 이미 판 거니까 그쪽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들어가는 돈은 그러니까 비용은 없이 네, 비용 수익만 없이. 들어오는 거니까 상당히 알짜배기 수익인 건 분명하겠고 그게 사실 결국 기술력이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표 이렇게 보였을 때 위에 있는 게 이름이 너무 어려워. TED였고, 갑상선 쪽, 그 안쪽 질환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치료제가 있었잖아요. 아,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R3. 그게 이제 207억 원 규모 들어온 거. 그런 거. 예. 그거랑 그 다음에 A1 이 두 개 합쳐서 이제 제가 160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거 말고도 이 R3에 예. 대한 뭐 임상 이상 시험도 이제 진입이 돼서 이제 마일스톤이 예상이 되는데 그 규모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와서 이거는 이제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올해 예. 이제 전체로 봤을 때 영업이익 66억 원 그리고 매출은 267억 원 올해 이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한국투자증권에서 올해 매출이 네 그리고 앞서 처음에 이 TED 때문에 207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 190억 정도 아까 났다고 처음에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매출은 거의 다 뭐 와가는 거고 영업이익은 훨씬 좀 넘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들은 것만 놓고 보면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마일스톤으로 계속 두르는 것들이 이렇게 얼마나 만약 이게 이른바 파이프라인인 거죠 일종의 네. 그 제약사 제약바이오사 입장에서는 그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실질적인 수치가 드러나는 건데 상장한 지 2년밖에 안 되는 그것도 신약 만드는 회사가 벌써 이렇게 영업이익을 낸다라는 건 어쨌든 참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번 잘 좀 추이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좀 전체적으로 올해 이제 남은 4개월. 이때 이제 이 바이오 쪽도 계속 좋을지 좀 큰 종목들 중심으로 석 기자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장주인 삼바부터 얘기를 해보죠. 네. 100만 원 넘어서 이제 황제주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네. 이제 이 추세가 계속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금리나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생물보안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황인데 이제 통과가 곧 될 예정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삼바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나온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나온 지금 호재가 아니기 때문에. 석 기자도 말씀하셨지만은 생물보안법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삼바를 황제주까지 올 들어 끌어올렸던 가장 큰 동인. 그 어떤 주도 어떤 힘인데 이게 정말로 이제 우리한테 특히 삼바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한테 혜택이 정말 클지 여부를 한번 면밀하게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법이고 이게 되면 왜 이게 삼바를 비롯한 우리 이제 이 CDMO 기업이라고 하죠. 이게 위탁 개발해 주는데 여기가 네. 수혜를 입는지. 네. 네,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은 매분기마다 거의 매분기마다 최대 실적을 경신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100만 원 넘은 게 실적이 잘 나와서다라는 분석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생물보안법 영향이 매우 큽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의회가 이렇게 우려스럽다라고 찍은 그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랑 거래를 제한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네. 미국의 이제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우시 바이오로직스라고 이제 중국의 최대 그 삼성바이오의 최대 경쟁자로 꼽히는 우시 바이오로직스라는 네. 기업과 거래를 하던 그 바이오텍들이 우수수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이제 그 물량이 대거 이동을 할 거라는 기대감. 이 지금 시장에 아주 팽배하고요. 거래처를 삼성으로 옮길 거다. 네, 왜냐하면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이렇게 받고 있던 그런 미국 바이오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우시랑 거래를 할 경우 미국에서 지원을 끊어버린다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거는 크죠. 예. 벌써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렇게 문의라든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이렇게 거래처를 바꾼. 기업들이 아주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거래처가 이쪽 우시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그러니까 삼성 쌈바 쪽으로 넘어온 거에 따른 그 매출이 이제 어쨌든 크든 작든 간에 뭔가 좀 나타나고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난 2011년 이후에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창사 최초로 상반기 매출만 2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네, 작년 같은 기간보다 47%나 늘었고요. 올해는 이제 4조 원 무난하게 넘기지 않겠냐. 연간. 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랑 그 대형 CDMO 계약을 잇따라 체결을 했고, 뭐 글로벌 톱 20위 안에 드는 제약사 중에서 16곳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객사로 지금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뭐 거의 다 하는 거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대규모 수주에 좀 성공을 했고 하반기에 이제 4공장 가동률도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매출이 잘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생물보안법은 연내 통과될 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저 통과한 다음에 아마 또 한번 또 바람이 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한번 다시 석 기자 한번 면밀하게 또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주까지 보면 유한양행,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 그 다음에 리가켐 바이오, 사실은 다 석 기자가 한 번씩 언급을 했던 그런 기업들의 바이오주들 주가 굉장히 많이들 좋았습니다. 시장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자, 한번 훑어보죠. 이 동인들 한번. 네. 유한양행이 제일 강했죠. 네. 네. 지난달 20일에 FDA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폐암 치료제 렉라자로요. 그래서 시장의 기대가 이제 상당히 높아졌고 유한양행은 좀 독특했던 게 그 허가가 나왔다는 이슈가 발표된 당일에는 그렇게 잘 가지 못했는데 그날 쭉 올라갔다가 저도 기억나는데 그냥 보합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되게 의외였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보고 느낀 게 이게 단순히 호재 하나만 가지고 이 기업의 가치를 사람들이 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당일날 반짝하고 그냥 그다음부터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계속 가져가겠다는 의도인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확실히 투자 심리가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걸 바이오 느꼈고요. 쪽으로. 그리고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를 FDA 승인을 받은 SK 바이오팜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네네네. 여기도 52주 신고가를 지난주에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기업 설명회를 열었었고요. 지난주에 새 먹거리로 방사성 의약품을 낙점을 했다. 우리는 이걸로 앞으로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투심이 좀 몰린 것 같습니다. 방사성 의약품 뭐예요? 방사성 의약품은요. 세포를 아예 이제 사멸시켜 버리는 항암 신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암제 중에서 뭐 ADC도 있고 그렇죠. 그걸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고. 예. 여러 개 뭐 면역 항암제도 있는데 그 차세대 개념으로 보시는 아예 암세포 자체를 사멸시켜버리는 뭐 그런 기술이고요. 그거를 이제 개발하겠다라는 거죠, SK바이오팜이 앞으로. 네, 그동안 그런데
이게 없었던 개념이 아니라 이 꾸준히 있었던 개념인데 뭐 동위 원소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원료 확보가 어렵고 여러 가지 개발 장벽이 쭉 있어서 그동안 확실하게 개발이 되어 오지 못했던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 장녀인 최윤정 사업개발본부장이 이제 직접 나서서 우리는 뭐 방사성 동위원소 같은 경우 뭐 반감기라던가 허가 이슈 허들 이런 게 있어서 진입장벽 그동안 높아왔지만 우리는 원료의 공급망, 물류 허가 이런 프로세스 같은 진입 전략을 우리는 잘 구축할 수 있고 이런 전략이 잘 구축이 된다면 이런 개발에 있어서 아주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다. 오히려 진입장벽을 그러니까 다른 데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진입장벽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군요. 그걸 네, 넘으니까.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주가가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실은 바이오 쪽에서 제일 많은 분들이 제일 핫하다고 보는 종목은 알테오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네. 삼바가 대장주이긴 한데 이게 사실상 뭐 코스닥 대장주로 갖고 주가도 제일 좀 시총이 높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굉장히 올 들어서 막 빠르게 달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도 많이 올랐고 3배 이상 올랐다고 보던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추세가 계속 갈 거냐에 대한 걸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알테오젠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알테오젠은 아직까지 뭐 특허 이슈라든가 이런 것에서 자유로운 편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 피하 주사 제형으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곳이 단 두 곳입니다. 할로자임과 알테오젠. 그런데 할로자임 같은 경우는 그 올해 4월에 유럽에서 특허가 만료됐고요. 미국에서는 네, 2027년에 만료가 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알테오젠은 2040년까지거든요. 한참 남았네. 네, 한참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맥주사 치료제를 이제 보다 더 쉽게 주사를 하려고 이제 피하제형 주사로 개발하는 이 특허를 알테오젠 가지고 있는데 네. 이쪽으로 좀 개발하려는 국내 후발 주자들의 이제 경쟁이 조금씩 치열해지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돈 되는 건지 알았으니까. 네, 돈이 되기 때문이죠. 그 셀트리온도 이쪽 하고 있고 그리고 휴온스랩도 개발에 뛰어들었는데 모두 다 이제 사실 이제 초기 단계고 거죠. 지금 사실 돈을 벌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는 곳은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개발 그 경쟁사 그 회사의 그 특허가 27년 미국 같은 27년에 마무리된다고 하셨으면은 그 이후에는 알테오젠이 혼자 시장을 다 독식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 정말 이 특허를 피해가면서 기존의 특허들을 피해가면서 새로운 SC제형을 만들지 않는다면 알테오젠이 사실 그 사이에 이제 계속 시장을 잠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알테오젠의 주가가 올 들어서 244% 그렇게 오른 것으로 좀 조사가 되는데 올 초에 9만 원 하던 회사의 주가가 지금 30만 원 훨씬 넘었으니까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이게 어쨌든 모든 기업이 다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포트폴리오가 좀 더 다양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알테오젠이 혹시 피하 주사 제형 요거 말고 또 다른 어떤 뭐 어떤 성장 동력 뭐 혹시 그런 것들 개발하는 것들 현재 알려지는 게 있습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 사실상 이 ALT-BIFO라는 그 피하 주사 제형 이 하나만 가지고 지금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를 계속 집중을 해서 이 하나로만 앞으로 계속 봐도 좀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왜 물론 그렇죠? 뭐 바이오 시밀러도 기술 중국의 치료 제약의 기술 이전 한 게 있고 여러 뭐 특허 제형을 개발 중이고 있지만 이게 후발 주자들이 따라오기가 힘든 게 이 특허 제형을 피해가면서 SC제형을 개발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어렵다. 이제 자부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특허를 피해가서 무언가가 개발이 돼서 이 알테오젠을 위협하는 그런 시기는 사실상 아주 멀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ALT-BIFO가
뭐 머크랑도 독점 계약을 맺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마일스톤이 로열티 이런 게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지금 머크하고 말씀하신 대로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이거 이제 독점 계약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른 빅파마들과 다른 어떤 질환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건 아예 안 되고 이 독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머크 키트루다만 이 피아 주사 제형 이걸로만 갈 수 있다라는 건가요? 아, 머크가 그 키트루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그렇죠. 항암제와 치료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질환에까지 좀 더 확장을 해서 이 피아 주사 제형 형태를 써먹을 수 있다. 네, 그리고요. 키트루다가 키트루다가 이제 면역 항암제인데 적응증만 지금 허가받은 적응증만 38개입니다. 그러니까 38개 암종에 대한 그 SC를 다 일일이 이제 붙인다고 하면요. 보통 1년 정도 임상시험이 이제 걸리긴 하지만 38개 적응증 SC를 붙이면 각각 개별로 이제 매출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로열티도 기대를 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아직도 적용할 때가 되게 많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보통 포트폴리오는 이제 계란을 한 방울에 담지 말라는 우리 이 기본적인 생각 때문에 이게 하나만 가지고 과연 이제 너무 의존도가 높은 거 아니냐 이런 리스크가 아니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만 가지고도 워낙에 또 새롭게 적용할 때가 무궁무진하다. 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또 독점 이 그 특허 독점 기간 2040년까지 있다라는 거. 근데 또 경쟁사가 2027년에 특허가 만료된다는 거. 그런 점에서 독점권이 상당히 더 부가가치가 앞으로도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점들이 결국은 알테오젠의 주가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동인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석정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